여러분 안녕하세요. 샤프니어입니다. 오늘은 액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젤리스러운 액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액계를 만들기 전에 바로 준비물은 이런 치즈몽과 그리고 물, 자물, 물은 여기 있어요. 자물과 그리고 숟가락입니다. 일회용 숟가락이요. 자, 먼저 치즈몽에다가 이제 사인펜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쉬워요, 이거 만들기가. 이렇게 치즈몽을 놔두고, 치망치즈몽을 놔두고. 이 치망치즈몽에다가 색깔을 섞어줘요. 만약에 색깔 섞고 올게요. 색깔을 이제 섞으면, 네, 색깔을 이제 만약에 아이고 아 생각을 아 색깔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치즈몬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올려줄게요. 조금씩 따주고 숟가락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좀 찐득하고 그런 치적인 치즈몬이 완성될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든든지. 자, 이렇게 잘 하면은 치즈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에서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면 업그레이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업그레이드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만드는 법만 기억해 주시면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저 만들 거고, 영상 끝나면 제가 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오늘은 특별하게 그금을 넣어봤어요. 원래 시리즈 영상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금 넣을 게 생각이 안 나서, 오늘은 생각나서 이렇게 넣어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